자, 2023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 이제 본선에 올라온 11분의 노래도 들었고 정말 많은 우리 초대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마지막 초대 가수 한 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우리의 가슴을 아주 깊게 후벼 팝니다. 이분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그렇죠. 깊이 있는 감성이 최고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리 공정식 작곡가의 그 노래 중 히트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연이 참 네. 깊더라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네. 네, 국민 가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저는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뭐 CD를 틀어놓은 거, 라이브를 해도 CD를 틀어놓은 것처럼 맞아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시원시원한 가수, 국민 가수 김용임 씨의 무대입니다. 오늘이 젊은 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우시죠? 화순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공정식 선생님은요, 화순에서 나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화순의 고향을 그리는 그런 노래 가사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기에 항상 공정식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고향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화순의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용님 노래 특히나 많이 작곡을 해주셨고요. 저랑도 지금 계속 음반 작업도 하고 있고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는 또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잘 불러드릴까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정식 선생님 우리 화순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또 이번 신곡도요 공정식 선생님 곡입니다. 우리가 항상 슬프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홍야 홍야 즐기면서 살자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시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바쁘실 네네. 것인데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걸음을 해주셨네요. 예, 우리 김용임 씨 하면은 진짜 우리 공정식 작곡가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죠? 한 30년 동안 서로가 예. 무명의 세월을 지내고 그렇죠. 그때 김용임 씨 노래 그 뭐 의사 선생님 나왔을 때입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죠. 그때도 우리 공정식 선생님도. 정말 힘드셨고 예. 네. 그 힘든 시절을 같이 이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더 오랜 정이 더 쌓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럼요. 예. 뭐 거의 뭐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예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공정식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곡을 오늘 본게 예, 앞에 나온 가수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내가 키웠어. 내가 그래. 네. 공정식 선생님 네. 여기 가요제에 꼭 와야 된다. 와야 된다고. 아, 그래 불렀어. 네, 네, 적극적으로 네. 추천을 하셨네요. 네. 보니까 또 안담이 씨도 우리 저 김영희 씨와 친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또 공정식 선생님 노래 받고 네. 그러셨더라고요. 다 내가 키워버렸다. 다 키워버렸어.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네, 감회가 새롭고요. 예. 특히나 우리 공정식 선생님은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 말하려면서 그래. 갑자기 네, 궁금해지는. 그러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예. 저희 공정식 선생님이 피아노를 네. 치시잖아요. 네네. 근데 고향에서 그때 당시에 네. 얘기해도 돼요? 고향에서 마루 밑에 그때 무슨 폭약이 있었대요. 아. 그게 잘못 터져가지고 피아노를 치시는데 손가락이 없으세요. 아. 그런데도 피아노를 잘 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열심히 작곡을 해서 네. 히트곡을 많이 남긴 그런 작곡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네. 가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악수하면서 알았어요. 네. 악수하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제가 막 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정 함께 해주시고 내년 내후년에도 네. 공정식 전국가요제 김용임 씨 안 오면 안 돼요. 저 선생님도 나왔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힌트곡이 많잖아요. 맞아 맞아. 네, 서로서로 돕고 그렇죠. 사는 거죠. 그럼요. 예. 네. 또 마지막 무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곡 준비해 주시고 다음 곡도 네. 지금 이제 부초 같은 인생 네. 사랑님 다 우리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곡이죠. 이 부초 같은 인생은 특히나 공정식이라는 이 세 글자를 네. 정말 널리 알려지게 한 그런 곡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네. 알려진 곡이죠. 네. 이 곡. 자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저희는 클로징 하고 네. 누님 노래 들으랍니다. 네, 네. 그러죠. 안내 말씀 미리 좀 드릴게요. 여러분 또 김용희 씨 노래 끝나면 그냥 부랴부랴 또 혹시 가실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안전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 가지고 계신 쓰레기 꼭 이렇게 주우셔가지고 여기 또 축제장이니까 쓰레기 좀 주워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절대 밀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급한 거 없으시죠? 천천히 사고 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대상 발표가 이제 김영식 노래 끝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2023 화순 공정식 전국가요제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은 저희가 11월 3일입니다. 광주 MBC FM 93.9MHz를 통해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이 되니까 많이 또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 또 숨은 노래 실력자들에게 꿈의 무대를 안겨준 2023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김용임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내년을 또 기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2023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 김용임 씨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곡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최고의 명곡, 역시 이 노래는 우리 화순의 자랑거리 노래, 사랑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자, 2023 화순 공정식 전국가요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그다음에 또 사진을 함께 해주시네요. 날씨가 또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군수님 정말 내년에는 정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DJ.